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형물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돈된 자리에 앉아서 흙을 딱 잡았을 때 네. 그게 반이거든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양이와 사람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 그런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저와 또 다른 저와의 관계 그런 관계에 집중하는 작업들을 지금 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흙으로 조형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지숙입니다. 대부분의 조각 작가님들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갈라서 안에 흙을 파낸 다음에 다시 접합을 해서 구워내는 방법을 선호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밑에서부터 흙을 쌓아 올려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에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부작위는 그래야지 마르는 과정이나 가마 안에서 이제 소성을 할 때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흙이라고 하면 일단 따뜻하잖아요. 이 흙을 만질 때 그 기분도 똑같아요. 어릴 때 흙장난하는 것처럼 너무 신기한 건 이제 이 가마에 이 아이들을 완성을 해서 가마에 구워내면 이제 완전히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한 번씩 꺼낼 때가 있거든요. 꺼내면 온기가 남아있잖아요. 걔네를 한 번씩 이렇게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럼 정말 사람 같아요. 아, 너무 따뜻하고 근데 그 온기가 식어도 흙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따뜻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인형을 본인으로 생각을 하실 때가 제일 기뻐요. 한 분께서 그 설치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그냥 나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형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자기를 계속 투영해서 보는 거죠. 다들 이제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도 있었을 거고 사랑이 충족했던 삶도 있었을 건데 나이가 들어서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본인을 투영해서 자기로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신경을 써야지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호천사라든가 아니면 그 고양이와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뭐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어떤 고양이를 의인화한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작업들이 중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슬프다는 얘기를 한 두 배, 세 배를 해야지 상대방은 그걸 슬프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서 감정 과잉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을 오히려 빼는 게 더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또 넘어서다 보니까 나도 만들기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한 작업이 이제 주가 된 거죠. 그만큼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편안한 작업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순천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나 잘해요. 나 이런 거 잘해요. 봐주세요. 다른 사람이 할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집약을 해서 그런 전시를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관장님께서 제목을 지어주셨거든요. 푸른 자장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장가가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엄마가 아이한테 들려주는 노래소리가 자장가인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편안함을 담은 작품들로 이번에 구성을 좀 해봤어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인형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삶이랑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해서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어떤 형태만 보지 말고 제가 거기에 작품에 담았던 어떤 감정을 투영해서 본인의 모습을 투영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적으로 뭐 유명해지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은 아예 없고 뭐 그냥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됐다. 고생했다. 한 수십 년 여기 있다가 그냥 정성을 쏟았던 만큼 요거 하나 건졌다 하는 작업 하나 하는 거. 대구 지역의 낙후된 전통시장들이 사실상 시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코로나 이후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통시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채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넉넉한 장터 인심은 물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가 열리는가 하면 시장이 너무 이제 활발하고 축제 분위기여서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달이 뜨는 달달한 밤, 특별한 야식을 원한다면 이곳 낭만 야시장으로. 평소에 조용했던 시장이 북적북적해져서 너무 좋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었어요.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이유 있는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날이 제대로 장날. 어른, 아이 모두 즐거운 전통시장으로 장바구니 가득 채우러 가볼까요? 황금 같은 휴일 아침. 김천 황금시장으로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일장과 함께 특별한 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장이라서 장보러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기 앞에 축제한다고 해서 시장에 아기를 한번 나들이 나왔습니다. 상설시장과 더불어 매월 끝자리 5일, 10일에 오일장이 열리는 김천 황금시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축제를 마련했다는데요. 바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입니다. 김천 황금시장은 올해로 개장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의 경사와 겹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곳 차 없는 거리 오일장을 개장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동행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시장은 조선 5대 시장 중 하나인 김천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현대화가 되면서 시장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변화돼 변하지 않는 것은 전통시장만의 인심. 넉넉한 덤과 따뜻한 정이 장바구니 가득 채워집니다. 맛딱한 데 더 줘야지. 맛있는 양식이셔. 속이 많은 거네. 싸고요. 덤도 더 주고. 할매들 인심이 참 좋고. 저는 마트 같은 데 잘 안 가요.
장장님 여기 장으로 옵니다. 김천 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적인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오일장과 함께 열린 동행축제는 상인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 흥겨운 노래가락에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한편 시장 안쪽엔 부채, 손거울, 필통, 석고, 방향제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죠. 여기 전 따라서 천천히 그리면 돼요.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그려야 돼, 얘는. 엄마 손잡고 장터 구경 나온 아이들은 사실 놀거리가 변변치 않은데요. 아이들 취향까지 제대로 적용. 우리 아이들, 전통 시장과 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완성했어요. 다양한 체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먹을 것도 많이 먹어서 재밌었어요. 평소에 시장이 좀 많이 죽어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축제를 여니까 좀 활기차 보이고 복작복작한 느낌 난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상인들이랑 시민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물건도 사고 체험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고 지역만의 문화와 특색을 담고 있는 전통시장.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김천 황금시장도 시대에 발맞춰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김천 황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 가을철에 이제 야시장 형태의 야간 포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가을철에는 김장 양념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경영 그리고 개발되는 메뉴들을 시민들한테 선보이면서 이제 그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단백년 동안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한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입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발길이 이어지는 구미의 대표 전통시장인데요. 서민들의 오랜 스테디셀러 족발과 국수 골목으로 유명하죠. 때문에 오랜 단골들이 많다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어가지고 자주 오는데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상인분들 너무 좋으시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야 저녁만 되면은 퇴근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뭐 음식도 많이 먹고 하는 활기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 퇴근길에 이곳으로 출근 도장 찍을 만큼 인기가 많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후 5시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전을 걷습니다. 장사 안 하실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시장에 상인들이 왜 이렇게 일찍 못 하다요? 오늘 우리 시장에 특별한 장이 열립니다. 특별한 장이요? 조금 이따 한번 보이소. 해가 질 무렵이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요즘 전통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야시장이죠. 손님 맞을 준비로 상인들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데요. 오픈 시간 임박이라 분주합니다. 저희 6시 반에 오픈해야 돼서 정신이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완판 화이팅!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르는 달달한 밤.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낭만 야시장이 열립니다. 구미의 중심. 중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낭만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 부스와 그다음에 프리마켓 13개소, 볼거리, 먹을거리 풍부하게 어느 야시장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야식이 고픈 이들 여기로 모여라. 각양각색 다양한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낭만 야시장. 한식, 양식, 일식, 아시안 푸드까지 취향대로 골라주세요. 거기에 맛과 재미까지 있는 리조트? 아저씨 자꾸 놀리지 마세요. 한 바퀴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일단 맛있어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다 먹어보고 갈 예정입니다. 음식 하나하나 다 퀄리티가 다 좋아요. 보면은 이제 그 전문 가게 하시던 분들도 많이 와서 요리도 하시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다 맛있었어요.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고 한산하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야시장이 들어서니 매일이 축제인 듯 생기와 활기가 넘칩니다. 덕분에 시장 상인들도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죠. 2030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분위기 좋고 즐겁습니다. 야시장 하고 나서는 좀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평상시에도 이 여파로 해가지고 평일날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곳 야시장 상인들 대부분은 구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소상공인들인데요.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야시장 덕에 숨통이 트였답니다. 저희 부스는 구미에서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요즘 구미에 대기업이 많이 빠져나가서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야시장이 생겨서 저희가 장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시민들도 직접 만나고 또 지역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팔로 개척에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 중이라는 사실. 은은한 선율과 함께 달달한 야시장의 밤이 깊어갑니다. 맛과 멋이 흐르는 행복한 밥맛을 구미가 당기는 낭만 야시장입니다.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남편하고 같이 와서 너무 좋고요. 맛있는 거 먹어서 더 좋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달달한 낭만 야시장. 화이팅! 놀러오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전통시장도 조금씩 변화하고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 지역 전통시장 많이 애용하자고요. 힌트리가 제로 센트를 준비했다고요. 시작!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와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사랑스러워. 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트, 하트, 앙, 앙. 엄마, 아빠 사랑해. 오늘 소개해드릴 찐맛집은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울산에서 유일한 호주식 채식 비건 레스토랑인데요. 아,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시니까 아휴 소화도 이제 안 된다. 아휴 배불러서 많이 못 먹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채소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곳 함께 가보실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 오! 저런, 저런, 채식왕. 와, 가게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히치니. 아니, 근데 풀이 엄청 많아요. 채식이라 그런지 바로 뜯어서 만드시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메뉴가, 연어 베이글? 타르미잖아? 이런 거는 제가 채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여쭤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리따운 사장님이시네. 사장님이 채식주의자세요? 아, 저는 채식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대한 그 육류를 안 먹으려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네. 저는 울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아, 아니, 어떻게 울산에 비건 레스토랑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호주에서 요리를 공부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네,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원래 울산이 고향이라서 여기다. 입소문 듣고 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비건을 지향하진 않았고 네. 지양을 좀 했었는데 네. 저처럼 이 초보자들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채식도 중요한데 맛이 있는 음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네, 특별히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그 음식들로 제가 메뉴를 구성해가지고 아 이게 채식이라서 좀 맛이 없다 이런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네 보통은 채식하면 콩고기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고 뭐 샐러드 위주로 그 풀만 먹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좀 다양한 채소 다양한 그 식재료 이용해서 좀 든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적의 약간 메뉴를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어쩐지 제가 보는데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가지 파름이잖아? 네. 이건 뭐예요? 보통은 치킨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 치킨 위에 토마토 소스, 치즈가 올라가는 음식을 파르미자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치킨 대신 가지를 튀겨서 네, 그 위에 토마토 소스랑 치즈가 올라가는 메뉴예요. 치킨 맛이 나진... 보통 돈가스 같다고 많이 말씀하시긴 해요. 네. 그리고 연어 베이글이라고 돼 있는데 연어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어가 비건이 맞나요? 비건이 아니죠. 네. 근데 괜찮아요? 네, 절인 토마토로 그 훈제 연어 맛을 살짝 네. 그래서 토마토가 들어가는 비건 메뉴예요. 약간 연어가 아니라 흰 서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연어가 없는데 왜 연어 맛이 나지? 요런 메뉴죠. 네. 그러면 오늘의 스프랑 비건 연어 베이글 그리고 가지 파르미자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토마토 껍질 벗겨가지고 간장이랑 그 김에 절여요. 김 넣으면 약간 그런 해산물 맛, 바다 맛 나니까 이거 딜이라고 허브 종류인데 그 샌드위치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봐서 이걸 누가 비건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여기에 보면 연어도 있고 생선가스, 돈가스 같은 것도 있는데 안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채식, 비건 레스토랑이 온다고 해서 공부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개, 완전 채식, 제일 엄격한 비건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요, 락토 채식이라고 식물성 식품과 유제품이 포함된 락토 채식.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먹어볼게요. 오늘의 수프, 토마토 야채 수프. 와, 빵이랑. 속을 따뜻하게 가볍게 시작 시동 걸었어요 지금. 달려요 이제. 와우, 진짜 비주얼은 일반 베이글이랑 똑같은데요? 연어인 척하는 토마토래요. 이게 되는데요? 아니 식감부터 연어예요. 씹는 순간 연어 같다니까요? 말랑말랑한 식감 있잖아요. 와, 연어 향이 나요. 어딘가 모르게 그 특유의 그 해산물 그 진득한 녹진한 그 맛이 와 신기하다. 근데 빵과 크림 소스가 있는 보통 베이글에 크림 소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두유로 만드신 소스를 깔으셨대요. 오이 아삭함이 확 퍼지면서 상큼해요 맛이. 와 이거 괜찮다. 진짜 인정. 가지 파름이잖아. 맛은 몇 가지가 날까요? 우와. 치킨인 줄. 이게 진짜 집중해서 가지 맛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순간 일반 치킨 돈가스? 그럼 너무 비슷한데요? 바삭바삭해요. 비건의 최대 장점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많이 먹어도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고 산뜻한 느낌? 채소라고 해서 풀만 나오는 거 아니야. 와, 그런 편견이 싹 사라져요. 한 숟가락을 들 때마다 놀람의 맛. 그거 아시죠? 코끼리랑 코뿔소도 다 채식동물이에요. 저도 채식동물.
오늘은 경포 가시연습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포 가시연습지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생태 탐방의 현장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경포 가시연습지 생태 탐방 현장을 공개합니다. 여유로운 평일 오후 경포 가시연습지 공원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이럴 땐 바로 가서 확인해보는 게 인지상정. 네, 경포인데 저 경포호가 원래 이름이 경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네, 벌써 시작했나 봐요. 네, 네. 너무 죄송한데 저희 네. 한 번만 다시 같이 얘기 들어도 될까요? 네. 지금 안동에서 생태 탐방 프로그램으로 지금 참여를 하신 탐방객들이신데요. 네. 같이 이동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안동에서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경호는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여 있는 특별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천년 전에 생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경포호의 역사부터 설명을 듣고요. 다음 이동하실 곳은 가시연이 처음 발견된 발원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시연 발원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원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 이곳 경포 가시연습지는 2014년 12월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보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생태 복원을 통해 되살아난 경포 가시연습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생태 탐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시연이 이제 처음 발견된 곳이라서 발원지라고 하는데요. 자, 꽃말이 청정, 번영, 장수, 그대에게 행운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꽃말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한번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좋은 꽃말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대에게 행운을! 다양한 꽃말을 골고루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가시연이 처음 발견된 발원지를 둘러보는데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을 알면 알수록 탐방객들의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네,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네, 꽃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잎을, 어디에 피는 거예요? 잎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자리로도 올라오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가시연부터 소개하자면 이 가시연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수련과에 속하는 일년생 수생식물입니다. 열매와 잎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 가시연이란 이름을 갖게 됐죠. 회사선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경포연습지가 중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예전에 습지였던 것을 이제 농경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6년서부터 6년간의 공사 기간을 걸쳐서 이렇게 다시 수생태계가 다 복원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그 가시연의 이제 그 메토종자를 발견을 해서 다시 50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게 그 상징성을 부여하느라 가시연습지라고 또 이름 붙은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다른 습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습지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 옆에 석호를 또 같이 끼고 있고 주변 네. 문화재도 같이 네, 같이 끼고 있으면서 또 습지가 재자연화됐잖아요. 재자연화돼서 그 환경부나 그 생태복원 연구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엔 멸종위기의 가시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데요. 큰 고니와 수달, 삭 등 법정 보호 30여 종의 동물과 떼까치, 매, 또 박새 등의 조류는 물론 수련과 각시수련, 노란꽃 창포와 부처꽃, 그리고 연꽃 같은 식물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회설사님.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여기 가시연 습지인데 가시연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원래 한 4월에서 5월 초순 사이에 잎이 올라오는데 그 잎이 지금 약간 그 기온이 좀 떨어져서요. 아, 오늘 왠지 좀 춥다고 느꼈는데 네. 그래서 가시연이 없는 거고요. 네.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이곳에도 닿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린 가시연 잎이 이렇게 움을 틔우고 7월쯤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귀한 시간을 쪼개 달려온 만큼 어느 누구 하나 집중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요. 경포 가시연습지는 면적만 27만 3,515제곱미터. 오늘 함께 돌아볼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드넓게 펼쳐진 이곳의 정체는 또 뭐죠? 지금 여기 논이 막 있는데요. 네. 이 공원에 논이 있네요. 네, 생태학습장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여기서 수확한 쌀들은 가시연골 마을에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제 독거 노인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경도 가꾸고 네.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근데 저기 가운데 보니까 지금 저게 오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흰뺨 검동오리라고 하는 철새인데 원래는 철새였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아가지 않고 사계절 내내 터새로 이제 터새화되고 있는 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또 다른 궁금증 하나.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 중인데 습지 이름이 왜 경포 가시연 습지일까요? 회설사님, 근데 여기 이름이 가시연 습지잖아요. 네네. 이름이 왜 가시연 습지예요? 아, 깃대종이 가시연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 식물 중에 하나예요. 깃대종이라는 게 뭔가요?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이에요. 아. 식물인데 관심 있게 보호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죠. 네. 가시연이라는 게 그럼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자생식물입니다. 강릉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남 창녕 우포늪이나 뭐 경주나 포항 이런 데서 이제 남방계 식물이다 보니까 따뜻한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북방 한계선이 강릉입니다. 자, 어느덧 생태탐방을 마무리할 시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경포 습지 와보신 소감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여기 경포 가시연 습지 와보니까요. 봄을 취약해놓은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여기 오니까 생명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봄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안동에도 단천 습지도 있고요. 선어대 공원도 있고 습지가 작지만 있거든요. 근데 습지는 그냥 습지구나가 아니라 이 생태 자원을 같이 보존하면서 생태 관광으로 접목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안동에도 예쁘게 할 테니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안동에도 습지 있습니다. 안동 놀러 오십시오. 습지는 토사와 물을 저장해 홍수를 조절하고 수서곤충이나 어패류, 양서류 등 다양한 습지 생태계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또 탄소 흡수로 수질을 정화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경관으로 생태 관광지가 돼주고 역사 문화적 가치도 지닙니다. 오늘 습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쭉 오후에 해설장님 해설을 통해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 습지 보존을 지나서 강릉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습지가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오늘 탐방을 계기로 안동에선 또 어떤 모습의 생태 탐방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경포 가시연 습지 생태 탐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해설사님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거 방송 보시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경포 가시연 습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가시연 습지 탐방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에게 가시연 습지 꼭 방문해 보시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게 자연을 느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느 누구라도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문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시연 습지 꼭 들러주세요. 여러분도 이곳의 초록뷰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 이번 주엔 어디로 데려갈까나?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찾은 곳.
와, 뷰 좀 봐. 저희 가게는 나주 남평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 드들강이 흐르고 있어서 리뷰부가 멋진 곳입니다. 저희가 쌈돈가스가 메인 메뉴고요. 파스타, 볶음밥 종류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아기 식기와 아기 의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근막 손질이랑 다 해가지고 그 숙성을 해서 날마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테이블마다 하나씩은 꼭 시킨다는 이곳의 대표 메뉴 쌈돈가스. 1차로 손질해서 밑가는 고기를 얇게 두드려준 다음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옷을 입혀 튀겨내는데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 저희가 싱싱한 야채를 한 10가지 정도 날마다 손질을 해서 그 돈가스, 수제 돈가스랑 같이 나가고 있어요. 돈가스 싫어하시는 분 아마 없으시겠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돈가스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 돈가스를 쌈으로 즐길 수 있다니. 일단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쌈돈가스가 이렇게 싸먹는 손으로 직접 싸서 먹다 보니까 기억에도 남고 가족들과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우동통한 새우와 고소한 크림의 만남, 새우 크림 파스타도 추가요. 흔히 먹던 돈가스와 평범한 채소의 만남이 뭐 그리 특별할까 싶지만 이게 진짜 별미라고요. 쌈돈가스는 라이스페이퍼를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 돈가스 한 점 올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 올리고 거기 저희가 그 소스가 세 가지가 나가요. 거기서 원하는 취향대로 올려서 잘 말아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오이를 넣었다가 깻잎도 넣었다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돌돌돌돌. 느끼함은 온데간데 없고 신선하고 건강한 돈가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돈가스는 진심인 것 같아요. 쌈으로 싸먹잖아요. 그러니까 질리지가 않아요. 또 여기 주변 환경도 참 좋고요. 이렇게 눈도 시원하고 먹는 것도 즐겁고 음식도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꾸덕한 크림 파스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입가가 소스 범벅이 돼도 참을 수 없는 맛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비결 하나 더, 바로 샐러드바인데요.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드들강 뷰를 보며 여유롭게 즐기는 한 끼, 창가에 앉으려면 예약은 필수겠죠? 저희 가게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이 돼 있어서 편하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담양에 오픈한 초초초초초 신상 카페. 가오픈 기간인데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비결이 뭘까? 응? 수족관? 상어? 네, 저희는 그 카페인데요. 카페인데 저희는 이제 수족관하고 저희 나라에서 처음 그
도입하게 된 키네틱 아트라고 조명쇼가 있어요. 열대호 수족관하고 조명쇼가 이제 주 테마가 되겠고요. 저희가 잔디밭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대지가 총 3,200평인데요. 애견도 같이 놀 수 있는 댕댕이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수영장과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공간들. 하지만 역시나 이 수족관을 이길 수 없는데요. 13개의 크고 작은 수족관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제가 열대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많이 보다가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든 카페에다가 한번 도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족관 카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온 상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온 대형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커스라든가 이런 열대어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 저희 가게에 있는 고기 마리수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한 2,000마리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민한 상어님은 아침에, 대형어와 열대어들은 오후에 밥을 먹는데요. 먹는다! 아, 못 먹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사료주기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참, 여기 카페였지. 종류는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20가지 정도 되는데 딱 하루 사용할 양만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직접 구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 시간대부터 계속 마감 때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미리 숙성시켜둔 피자 반죽을 넓게 편 다음 피자 소스와 치즈 아낌없이 올려주고 직접 만든 라구 소스까지 올려서 화덕 속으로 노릇노릇해진 피자 위에 리코타 치즈와 루꼴라 올려주면 루꼴라 라구 피자 완성! 잠봉과 달걀, 당근 라페를 크레페로 감싼 다음 샐러드와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에그 복주머니도 인기 메뉴! 수족관 앞에만 딱 붙어있던 우리 아이들. 피자 냄새 맡고 자리로 돌아오려나? 수족관 카페라고 해서 메뉴는 좀 부실하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 만드는 브런치 메뉴들이라니? 곧 브런치 맛집으로도 소문나겠죠? 마침 타이밍 좋게 조명쇼까지 시작했는데요. 천장에서 오르락내리락 노래에 맞춰 춤추는 조명들. 여기 진짜 볼거리 많다.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질리겠는데요. 이제 수족관이 근처에 이제 없는데 아이가 이제 물고기도 보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족관 사이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넓은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서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 카페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서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 저는 카페라기보다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담양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